이번에는 인라인 블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라인 블락이 뭐냐니까 그냥 플롯이에요. 플롯인데 보통 플롯 하다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플롯을 끝낼 때는 어떻게 썼나요? 크리어를 썼잖아요. 크리어에서 빠져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크리어를 쓰지 않고도 빠져놓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게끔 만들어진 것이 인라인 블락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이게 플롯이에요. 전부 다 플롯 해가지고 플로팅 박스에서 플롯 레프트로 놔주고 있죠. 그죠? 또 밑에 보면 클리어도 레프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박스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플로팅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애프터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 녀석이 애프터 박스고 위에 있는 여덟 개는 다 플로팅 박스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다 주고 있죠. 여덟 개 그리고 하나. 마지막 디버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에 공부했다시피 클리어를 줬었죠. 클리어에서 레프트를 치워줍니다. 이때 플로팅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박스의 위치가 재조정되는 겁니다. 이걸 리액티브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플로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인라인 블락을 주게 되면 디스플레이 이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플로트 레프트 다음에 클리어 레프트 이렇게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글자 네 단어였는데 네 단어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하게 되면 밑에는 클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빠져나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라인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인라인 블락이니까 얘들 인라인 블락이 지정된 이 플로팅 박스 클래스를 빠져나오게 되면 나머지 박스는 인라인 블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빨간색.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플로트 레프트 클리어 레프트 하는 이 네 단어를 그나마 두 단어로 줄였다. 하나, 둘. 그죠? 이거는 또 세 단어 같이 보이네. 그죠? 어쨌거나 두 단어. 클리어의 사용 필요성을 없앴다 하는 것이 인라인 블락입니다. 이게 좀 더 편리하죠. 물론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그리드를 공부할 텐데 그리드는 더욱더 편리합니다.